나 여름만 되면 그 아저씨 생각나. 근데 그 아저씨가 형님 차 빌려왔는데 기름을 많이 쓸까봐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창문을 열고 계속 달려왔다고. 아, 맞아. 기름 기억나. 아끼려고. 나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상상이냐면 그 만화에 보면 얼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게 막 창문 열고 이렇게 어. 이렇게 달리면서. 어, 그 생각 나면서 그 중학생 아들과 고속도로에서. 어, 그 세 가족이 우리가 물어봤잖아. 고속도로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그 세 가족이 그 얼굴이 막 머리카락이 다 막 날리면서 강릉까지 달려와서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름만 되면 그 가족 생각나. 그 가족은 지금은 창문을 닫고 달리는지. 아니 사실은 에어컨을 키는 게 뭐야 연비 절약이 더 될 수 있는데 키는 게? 키는 게 고속도로라면 실제로 이 창문을 여는 순간 이 바람이 엄청나게 실내로 들어오면서 이 안에 가둬진단 말이지 바람이. 그래서 이게 가둬지면은 사실은 주행하는데 저항이 되거든. 아 낙하산처럼? 그렇지 그렇지. 낙하산이 있으면 천천히 떨어지듯이 자동차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실내에 고여있는 공기로 인해서 공기저항에 의해서 오히려 연비에 손해를 보거든. 출력의 손실이 있고. 아, 바람을 품고 간다고? 그렇지. 바람을 품고 가니까 낙하산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면 에너지 손실이 있지만 공기저항에 대한 손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연비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아 연비에 생각했을 때 연비도 그렇고 안에 있는 사람도 편하고. 아, 에어컨을 키는 게 기름을 덜 먹는다. 에어컨을 키는 게 훨씬 덜 먹을 수 있어 고속도로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킬 때 에어컨을 세게 틀라. 근데 이제 그 말은 되게 맞아. 처음에 틀 때는 에어컨을 세게 틀어야 실내 공기를 빨리 냉각을 시키고 대신에 실내 공기 순환으로 내부 공기 순환으로 찬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차에 탔을 때 차 안의 온도가 막 70도, 8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에어컨으로 다 냉방을 시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처음에는. 그래서 창문을 막 열잖아요 막. 그렇지. 네 군데 다 열고 막. 그래서 그럴 때는 창문을 한쪽만 여는 거야. 뭐 동승석이면 동승석, 운전석이면 운전석. 보통 운전자가 하니까 동승석 쪽 두 군데를 열어주고 운전석 쪽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야. 꽉 닫을 필요 없이 부채질하듯이. 그러면 공기는 뜨거운 공기가 차 안에 위쪽에 항상 머물기 때문에 그 뜨거운 공기를 아주 뜨거운 공기를 창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거든. 한쪽만 열고 한쪽은 그렇지.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요? 그렇지. 열었다 닫았다 하는 차의 문은 창문을 닫은 상태여야 되고 나머지 반대쪽 문은 창문을 열어놔야 그 바람이 들어오게. 그렇지. 한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가버리게. 그렇게 해서 찬 공기는 아래 남아있고 그나마 그 상태에서 타면 아주 뜨거움을 면하고. 아 그러면은 이러면 좋겠다. 부수석 열고 선루프 있는 차는 선루프를 열면? 그렇지. 그래도 되지.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이 문을 닫을 때 이 안에 공기가 압축이 되거든. 그 압축이 되는 공기가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전체적인 공기가 나가니까 창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나가거든. 그래서 그 뜨거운 공기를 아주 뜨거운 공기를 먼저 내보내는 게 에너지 효율에 가장 좋고 빨리 냉각시키려면. 그러고 나서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는 1단을 트는 게 제일 좋지. 1단이나 2단. 아, 유지? 그치, 유지. 유지 단계에서는 저단을 트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더 절약이 돼. 에어컨은 1단과 4단이 에너지 소비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뭐 1단으로 켰을 때랑 4단으로 켰을 때 에어컨 컴프레셔는 똑같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연료의 소비량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거 좀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집에서 에어컨 틀어도 온도를 막 18도 낮추면은 계속 돌잖아요 실외기가. 그렇지. 26도를 올려놓으면 쉬었다도 그치, 그치. 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에어컨에는 이버포레이터라는 자그마한 라디에이터처럼 생긴 냉이 떨어지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에는 핀 센서라는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그래서 그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적정 온도가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 컴프레셔를 꺼버리거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실내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에어컨 컴프레셔를 자주 꺼주게 되지. 그렇네.
그럼 컴프레셔가 돌 때만 기름을 먹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냉각을 시키기 위해 냉각 팬이 돌아갈 것이고 뭐 이런 순풍을 하기 위해서 순풍 팬을 돌리기 위한 전기 소모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미미한 전기의 양의 차이는 있고 전기를 많이 쓰면 당연히 뭐 발전기가 일을 많이 하니까 연료의 소비량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동력에 가장 큰 힘을 뺏는 게 에어컨 컴프레셔거든. 압축을 시키기 위한 컴프레셔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뺏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의 출력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1단을 트는 거랑 4단을 트는 거는 연료 소비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 사실. 그리고 그 4단을 틀다 보면 계속 이 안에, 그러니까 에어컨의 원리가 이 안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려면 냉각을 해줘야 되는 콘덴서 앞에 냉각 팬이 연속적으로 계속 회전을 해야 되고 그 전기의 양도 만만치 않은 거지. 그럼 그 전기들을 만들어내는 발전기에 부하가 생기고 그 부하로 인한 연료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이 안의 온도를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자동차의 연료 소비량은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최초에는 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순간까지는 일단 빨리 냉각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 빨리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문을 안 열거나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먼저 내보내주고 에어컨을 뜨거울 틀고 때. 그렇지. 세게 틀고 그다음에 세게 틀고 그리고 달리면 사실 에어컨이 훨씬 더 시원하고 전기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달릴 때는 주행풍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전동팬을 그 정차 구간, 그러니까 뭐 밀리는 구간 같은 경우보다는 전동팬을 훨씬 더 적게 회전을 시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행 중에는 오히려 에어컨을 켜도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많지는 않게 되는 거지. 사실상 고속주행에서 뭐 80km 이상, 뭐 60km 이상 달리는, 쭉 달리는 뭐 산업도로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닫는 게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적어, 훨씬. 창문을 여는 거는 잘 몰라서 옛날에 뭐 내리막길에서 중립을 논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처럼 그게 몰라서 하는 행위고 절대로 에너지를 아끼고 싶다면 에어컨을 켜고 주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지. 근데 시내에서는 사실 에어컨을 켜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건 사실인데 시내에서는 창문을 열고 달릴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선택지가 없는 거지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주변에 차들 열기 때문에. 어쨌든 여름에는 에어컨 켜면서 기름이 더 많이 소모되는 거는 맞죠? 당연히 맞지. 사실 그런 걸로 에너지를 아끼는 것보다는 운행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차간거를 유지하고 하면서 악셀링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단 처음에 탔을 때는 무조건 최대 냉방으로 해서 차 안의 온도를 빨리 낮춰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에어컨에 대한 팁 중에 하나가 비가 오는 날에 덥지 않은 날이야. 덥지 않은데 창문에 이 습기가 막 찬단 말이야. 사실 이 앞에. 나 그 고민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히터를 켜고 창문으로 켠다고. 그치. 그래서 이 습기를 제거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더워져. 더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실내에 있는 습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안에서 차는 이 습기는 실내의 습도가 높아서 차는 건데 매트라든지 내가 신발에 물을 묻히고 탔다든지 해서 실내의 전체적인 습도가 올라간 거거든. 그 습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지 창문에 있는 습기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에어컨을 켜면 춥잖아.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히터를 틀어. 온도를 높이는 거야. 아, 에어컨을 에어컨 버튼은 눌러야지. 온도는 높여라. 그치. 그러면 에어컨은 켜지기 때문에 에어컨 자체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제습의 능력이 있단 말이지.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 그 차가운 에바포레이터에 습도가 달라붙게 돼 있고 그래서 제습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습도가 생겼을 때 습도가 높은 날에는 무조건 에어컨을 켜는 게 제일 빨라. 막 히터를 켜고 히터 켜서 5분 동안 없어질 것 같으면 에어컨 켜고 30초만 없어지거든. 아, 근데 온도를 높여도 어차피 공기의 순환은
그쪽을 통해서 가게 돼 있고 통하지 않더라도 아. 에버프로이터 자체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 거기에 물이 맺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맺히는 물에 의한 습도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지. 온도는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 놓으면 되고 에어컨 버튼만 누르란 얘기야. 창문으로 아. 하지 않아도 돼. 아. 그렇게 하면 창문으로 하지 않아도 아. 이 실내에 있는 전체적인 습도가 내려가거든. 아. 습도가 내려가면서 사람은 히터를 켜도 쾌적해. 아, 그 에어컨을 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제습의 효과가 그치, 제습이지.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보면 제습기 같은 경우도 내용물의 원리를 보면 그냥 기본적인 에어컨이야, 에어컨. 아, 차갑게 그,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제습기는 틀면은 방이 뜨끈뜨끈해지잖아. 그 이유는 제습기에서 한쪽 면을 차갑게 한단 말이야. 차갑게 하려면 아~ 그 온도는 반대쪽 면을 뜨겁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아~ 모든 에어컨의 그렇지. 원리가 에너지의 이동이거든. 열의 이동. 그치? 그렇지, 열의 이동이란 아~ 말이야. 그러면 얘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반대쪽이 뜨거운데 그 기계 자체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제습은 되지만 뜨거워지는 거야. 아, 그 공기가 나갈 때가 그렇지. 아~ 근데 에어컨은 그 열의 이동을 어디로 했냐면 실외기로 내보냈기 아~ 때문에 에어컨이 된 거고 그걸 한 몸뚱이에 놔두면 제습기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고 에어컨은 차가워지는 거고 그게 다른 거일 뿐이지 열을 집 밖으로 내보냈냐 아니면 집 안에서 냉을 만들면서 열도 그 안에서 머금고 있냐의 차이가 제습기와 에어컨의 차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난 거잖아. 실제로 차에서도 습기가 찼을 때는 에어컨을 버튼을 누르고 실내 온도는 똑같이 따뜻하게 유지해도 제습 효과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창문에 낀 습기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장마철 전에 항상 에어컨 확인이 가장 필수야. 보통 매스컴이나 그런 데 보면 습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열이면 열 전부 히터를 틀라는 거야. 히터 틀고 창문을 열, 창문 쪽으로 하라는 거지. 요거 요 버튼이나 요거 창문 뭐 요런 버튼 요 버튼들을 키라고 하는 거지. 히터를 키고 근데 히터를 키고 그걸 켜놓으면 제습도 잘 안 될 뿐더러 정말 좋은 거야. 아, 히터를 키라고 얘기한다고? 다 히터키라 그러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에어컨을 키는 습관을 들이고 아, 왜 좋은 장치를 자꾸 안 키고 그래.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은 가만히 보면 그 매스컴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고 했었는데 너무 매스컴에서 오래된 정보를 너무 울고먹는 게 너무 많았어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처럼 이런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다 보면 대형 매체들도 그런 걸 좀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 요즘에는 막 70년대에 얘기했던 내용들 있잖아. 그 뭐 벨트가 끊어지면 스타킹으로 하세요. 그 얘기를 내가 아 진짜? 아니 그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왜까 이거야? 내가 좀비를 한 15년 차 정도 할 때까지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 아 진짜? 그리고 아직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밀어서 시동 거는 행위들을 하잖아.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 이제는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얘기들인데. 근데 그때 한번 걸었었잖아 누가. 유튜브에서 그 헬멧 쓴 사람이. 아 그거는 아 피플러스? 그거는 진짜 걸릴 수 있는 차들이 있어. 조건들이 있고 안 걸리는 이유에 따라서 어떤 차는 밀어서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차는 밀어도 안 걸리는 증상들이 있는데 뭐 차가 시동만 꺼지고 안 걸 뭐 움직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 뭐야 밀어서 시동을 걸면 되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맨날 나오는 거지. 뭐 방송이나 영화나 그런 데서 계속 울고 먹고 있잖아. 난 그 스타킹이 최고였어. 난 스타킹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건 되게 맥가이버 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뭐 TV나 영화에서 보면 정비하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연장 하나로도 길에서 차 퍼진 거를 뚝딱뚝딱해서 고치잖아. 다 거짓말이야. 난 내 차 퍼지면 견인차 불러. 그냥 후드도 안 열어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씹던 껌으로도 다 고치겠다. 하여튼 일단 연비는 에어컨을 키는 게 최고다. 그리고 연비를 아끼려면 운전을 더 에코드라이빙 연습을 해라. 그게 결론이고 비가 올 때나 이 실내의 습도가 높을 때는 히터를 키지 말고
무조건 에어컨을 켜라. 에어컨의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에어컨 아껴 쓰지 말고 에어컨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옵션 값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에어컨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연비 절약 때문에 뭐 에어컨을 못 켰다 사용 못 한다 그런 얘기들 하시지 말고 진짜 적극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어. 자동차의 모든 기능들을 모든 기능들을 잘 쓰면 쓸수록 나는 이 차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랬으면 좋겠어. 지혜로운 연비 생활, 쾌적한 여름. 아주 좋아. 안전운전하세요. 네.